우선 이재정 당선인하고 전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전화로 한번 인터뷰하고 나머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화제의 당선인입니다. 경기 안양 동아하늘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당선인. 6선에 도전하는 심재철 후보를 꺾은 정말 대단한 이변을 연출하신 당선인이신데 우선 축하드리고 당선 소감부터 한번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선거에 임박해서 나온 여론조사들이 뭐 당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쳐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또 맹점들도 있었잖아요. 그 기세가 있을 때는 또 샤이한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끝까지 맘 놓을 수 없는 선거였고요. 오히려 유세 기간 동안 시민들 만나면서 하루하루 변하는 모습에서 느꼈습니다. 그 가운데 사실 저의 출사표 던질 때 각오보다는 유세 기간에 배운 여러 가지 것들로 당선 소감을 대신하고 싶은데요. 역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그왜 투표가 필요한지를 자각하고 있는 국민, 막연히 그 테이블 위에 책상 위에서가 아니라 거리에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왜 필요하고 국민의 대표가 왜 필요한지를 절감한 국민들이 저는 투표소로 갔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 또다 우리나라 선거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고 저는 그 점에 뻔한 얘기 같지만 이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정말 시민의 승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승리다. 그리고 그에 대한 짐을 이어받은 우리 일꾼들이 해야 될 일, 다지는 시간입니다. 네. 사실 어제 제가 밤늦게 이재정 의원하고 전화 통화를 했었었는데 그때 목소리가 완전히 쉬었었는데 지금은 또 네. 아주 낭낭하게 아마 밤에 조금 주무셨는지 어쨌는지 기분이 좋아서 그랬는지 잠은 못 주무셨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요. 사실은 이제 네네. 심재철 원내대표 통합당에 이 원내대표가 워낙 정치 건물이기 때문에 이번에 재선에 네네. 도전하는 이재정 의원이 과연 잘 넘을 수 있을까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6선에 도전하는 정치 거물을 꺾을 수 있었던 이재정 당선인의 저력, 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네. 흔히 선거를 평가의 선거라고 하는데요. 저는 시민이 요구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시민의 요구가 사실 심재철이라는 일꾼보다는 이재정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20년 동안 표를 받고 지지받았던 심의원의 저력도 물론 있겠지만 안양의 시대 정신이든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이든 이제는 선택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민의 요구의 코드에 제가 맞지 않았나 싶고요. 무엇보다 제가 좀 독특하게 선거를 했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일반 국민들은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클린 캠프라고 해서 선거법을 정말 너무 칼같이 지켰고 소위 선거법의 경계선에서 넘나드는 관행이라는 것들을 안 하고 네거티브에 일치 대응을 안 하다 보니까 저희 캠프 식구들 또는 지역의 주민들도 많이 걱정을 하셨어요. 네. 근데 저는 그 고루했던 지난 관행들에 원칙적으로 대응했던 것 그게 저는 되려 시민들은 좀 반기셨다고 봐요. 네. 실제 뭐 네거티브라고 따지고 본다면은 심의원님을 둘러싼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제가 일체 우리 캠프 사람들한테 못하게 했거든요. 흔히 네. 뭐 본회의장 무슨 얘기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저는 하지 말자. 우리 얘기만 하기도 바쁘다라고 했는데 실제 이제 시민들은 그런 네거티브를 먼저 제기한 사람들보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더 많은 점수를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클린 선거라고 하는 거는 웬만한 자신감 없으면 할수 없는 그런 거죠. 네. 본인이 계속 막 밀리고 있는데 지금 뭐 네거티브라도 해야 되겠다. 이게 일반적으로 인지상정일 텐데 그렇게 안 하셨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민주당의 압승 분위기도 한몫했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시민당과 함께 180석이라고 하는 너무 많은 이 의석수를 가져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21대 국회에서 오만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동안 보여줬던 견제와 균형의 힘이 조금 밀린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좀 계시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 흔히 이제 뭐 의석수가 한쪽으로 너무 몰렸을 때 이제 경제와 균형이 그 다음 선거에서는 작동할 것이다 이런 기계적인 분석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견제와 균형이라는 것은 무조건 반대를 통해 가지고 발목을 잡는 정당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어떤 제안을 했는데도 누군가가 듣지 않았을 때 국민은 이미 양적인 평가가 아니라 질적인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 역시도 국민이 지금 어떤 걸 요구했는지 잘 보고 국민의 의사와 합당하게 이 의석수의 권위를 행사한다면은 국민 존중할 테고요. 그걸 가지고 일방적으로 야당이 아 이거 다수 행포다라고 한다고 해서 국민이 외면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살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민은 이미 이번 선거를 통해서 선거라는 것이 단순한 수의 공학이 아니라 그런 질을 평가하는 수준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기 때문에 정치권도 그에 부응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이재정 당선인은 사실 20대 국회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이뤄냈다는 네. 큰 그 입법적 그런, 그 업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뷰 마치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어떤 일을 또 한번 이뤄내시겠습니까? 예, 사실 이런저런 계획도 많고 하고 싶었던 것도 많은데요. 일단은 다 뒤로 미루겠습니다. 일단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당장의 20대 국회의 제 역할들 그리고 또 20대 국회에서 채다 못했던 법안 심사 그 부분들 남은 임기 안에 해야겠다는 생각만 일단은 집중을 하고요. 그 이후에도 못다한 것들이 있다면 21대 국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일단 다시 한번 당선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양 동안을 이재정 당선인이었습니다.